2022 조화제약 루키 바둑리그 6라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박경근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우승을 향한 선수들의 열망이 더 뜨겁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독보적인 한 팀 없이 모든 팀들의 승수가 비슷한데요. 혼돈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리그가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각 팀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이 각 선수 간의 대결 또한 더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순위표로 정리해드릴 텐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개 팀 더블리그로 진행됩니다. 총 14라운드가 펼쳐지고요. 만 18세 이하 프로기사 및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선수 구성은 1, 2지명 프로기사에 3, 4지명은 아마추어 및 연구생으로 선수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제한시간은 각자 20분에 40초 출기 3회가 주어지고요. 1위 팀에게는 장학금 2천만 원, 2위 팀에게는 장학금 1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현재까지의 순위입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팀이 4승 1패로 앞서고 있지만 그 뒤로 3승 2패인 팀들이 4팀이나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는 승부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1위 팀 이후로 각 팀 간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빼곡하게 채워져 있고요. 의정부팀은 한 판이라도 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뒤에 있는 팀들에게 역전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미스테리 골프팀이 2승 3패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 팀 승수와 개인 승수도 많아서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미스테리 골프팀도 팀 승수를 좀 더 쌓아 올린다면 개인 승수가 또 이미 굉장히 괜찮은 기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위권으로 진출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한국바둑 중고등학교와 순천만 국가정원 팀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6라운드 대진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팀은 여수 진남토건팀을 만났는데 정말 중요한 한 판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언제나 빅매치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맞붙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류동환 바둑도장팀은 한국바둑중고등학교를 만났고요. 이 한국바둑중고등학교 팀에게도 6라운드에서는 좀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팀이 아직은 또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팀의 분발이 좀 더 요구되는 시점이고요. 그렇습니다. 3경기에서는 서울 미스테리 골프와 한종진 바둑도장이 만났고요. 순천만 국가정원은 부산 이붕장학회를 만났습니다. 오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꿈의 도시 의정부와 여수 진남토건팀의 대결입니다. 1국과 2국에서는 프로와 아마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3국이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렇죠. 아마 선수들이 이 권효진 선수와 최정관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가 조금 버겁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3국이 이 대결의 승부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현빈 선수와 최민서 선수의 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수 진남토건팀 입장에서는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두 팀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팀이 지금 현재 1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결에서 꼭 승리를 가져가야지 이제 좀 더 유리하게 리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빈 선수와 최민서 선수의 대국 어떤 내용을 보여줬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제한시간은 20분에 출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제한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정말 속기 기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선수들이 이제는 좀 적응이 됐을까요? 네, 아무래도 리그 중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적응이 됐을 거고요. 이 선수들이 또 연구생 기간을 거친 지 아직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또 초읽기 훈련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최민서 선수는 이 8월 랭킹이 공개되고 좀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7월에 159위에서 8월에 131위로 랭킹을 28계단이나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 선수가 지금 현재 꾸준히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기사이니만큼 랭킹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선수는 제가 또 최근에 공식 기전에서 대국을 한 바 있는데
승부 기질이 남다르다는 점을 또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근데 저도 좀 살펴봤는데, 당시에 승부는 박경근 프로가 승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좀 선배 대접을 해준 것 같고 앞으로는 네. 얄짤 없이 이겨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좀 어렵게 이기셨나요? 어떤 승부를? 다른 또 선배 기사들과의 대결보다 뭔가 또더 치열함도 느껴졌었고요. 오. 네, 이 선수가 아직도 굉장히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정말 탄탄하다 이런 점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최민서 선수인데요. 7월 공식 기전만 보더라도 8승 3패, 7월에 11판을 치러서 8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사배 리그에서 굉장히 승점을 많이 올렸고요. 그 배경으로 이제 랭킹을 28개 단이나 끌어올려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달 반면에, 동안 8월 3승, 8월, 아니, 8승 3패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현빈 선수도 랭킹을 15개 단이나 끌어올리면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랭킹이 거의 엇비슷하죠. 네. 김현빈 선수는 8월 랭킹이 139위. 이 선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김현빈 선수는 이봉배 신예 최고위전에 8강 진출까지 하면서 공식 기전에서도 이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두 선수가 뭔가 꾸준히 성적 면이나 실력 면이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올해 루키리그에서는 현재까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에요. 네. 두 선수 모두 2승 3패 중이죠. 근데 김현빈 선수도 뭐 최근 10판에서 직전까지 또 6연승을 거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대결이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포석이 진행이 됐는데, 실리 대 세력으로 좀 나뉜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백 쪽이 좀더 실리가 착실하게 잘 챙겨져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좌상기가 조금은 이색적인 형태죠. 흑이 어깨를 짚어갔는데 백이 응수를 하지 않고 바로 이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 이전에는 어깨 짚었을 때 손을 뺀다는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 점들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연구된 수법들이고요. 흑도 하나 막아두고 이 두점머리를 허용을 하더라도 이곳을 다가가는 게좀더 급한 자리라는 판단하에 이런 식으로 두어 갑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두점머리 맞고 둔다라는 게참 상상이 안 됐는데 네. 확실히 요즘에는 발상이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여기서 흙이 늘고도도 백이 손 빼나요? 이곳을 다가오지 않고요. 네. 네, 는다면 이제 백의 의도대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백도 이곳을 이렇게 두칸 간격으로 벌려두게 되면 이 자세 자체가 워낙에 또 안성맞춤이어서 흑 입장에서도 이러한 진행은 조금은 네,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려두었군요. 네, 좀더 상대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려는 흑의 행마입니다. 네. 자, 그러자 백도 뛰어나왔고요. 이제 와서 두점머리를 좀 보강을 하네요. 네. 근데 지금도 흑은 이곳을 늘지 않고 이곳을 띄어서 이 백두점을 좀더 압박을 하는 게더 좋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백이 이곳을 젖혀 오더라도 젖혀서 이 단점이 이한 칸으로 인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흑이 이렇게 오히려 백도를 잡으러 가고자 하는 수법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을 뛰어가는 게좀더 좋았습니다. 어찌 보면 두점머리를 당하게 되면 중복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추궁을 해야 되는군요. 네. 최민수 선수는 이곳이 흙이 상당히 튼튼하다고 볼수 있는 모양인데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어 갔고요. 이수의 의도는 아무래도 막아서 흙이 끊어온다면 늘어서 자연스럽게 이도를 사석 작전을 하면서 이 백돌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막아 갔고요. 실제로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네. 아, 그래서 끊어두지 않고 밑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침착한 수법인데 네. 지금은 아무래도 주변에 흙돌이 많은 만큼 이수로는 이곳을 끼워서 좀더 강력하게 반격을 해가는 수법이 좋았다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백은 당연히 위로 끊는 거는 늘어서 이 싸움은 단수를 치고 젖히더라도 백이 막기가 쉽지가 않죠. 곤란해졌네요. 네, 지금은 막더라도 이런 식으로 바로 회돌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위로 막고 흙이 이을 때 그러면 동시에 백이 여러 곳에 단점이 노출이 돼서 어느 곳한 곳은 버려야 된다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곳을 또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쌍방 간의 기세의 진행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 그러면 흙은 이제 우상기에서부터 상변까지 이어지는 실리를 확보를 한 대신에 백은 또 중앙에 힘이 또 붙어서 서로 간에 불만이 없는 진행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판단이 백이 좀 쉬운 판단이었을까요? 백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흙이 끼어 있는 거는 좀더 떠올릴 수 있는데 끼어 이었을 때 이곳을 붙여가는 수를 찾기가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네요. 백을 좀더 어렵게 할수 있었는데, 흑은 쉬운 길을 선택했고요. 그래도 아직 모르는 승부입니다. 뭔가 상대적으로 최민서 선수의 행마는 좀더 가벼워 보이고 김현빈 선수의 행마는 단단하고 안전함을 좀 지향하는 듯한 행마들입니다. 네. 바둑을 좀 살펴봤을 때 두터움을 좋아하고, 그래도 실리형 기풍의 기사라고 볼수 있는데요. 김현빈 선수요? 네.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좀더 차분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네. 이런 곳을 보더라도 굉장히 경쾌하죠. 아, 최민서 선수가 네. 붙여둔 행마가요. 근데 저렇게 붙여서 집을 지어줘도 좀 타개가 가능해서 둘만하다는 건가요? 네, 이 정도 실리는 내어주더라도 균형을 맞춰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그 판단 자체는 정확해 보입니다. 확실히 김현빈 선수는 상대의 의도를 거스른 듯한 느낌은 한 번도 받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뭔가 토끼와 거북이의 대결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수도 굉장히 치열한 수법인데 받아달라는 뜻인데 이곳까지는 받지 않네요. 반발을 하네요. 네, 이수로는 백이 그냥 나를 짜 정도로 두었다면 충분히 활용이 됐기 때문에 무난했다고 하는데 이런 수에서 또 신의들의 패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현빈 선수도 반발을 하면서 좀 전투가 예상이 되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젖혔는데, 백도 끊어서 같이 싸우면 안 되나요? 끊는 수요. 네. 끊는 수는 아무래도 흙이 그냥 침착하게 늘어가기만 하더라도 뭔가 백 쪽이 많이 급해 보이죠. 이런 곳은 또 교환을 해둬야 될 텐데 이곳의 단점도 노출이 되고 이 백돌들도 흙에게 이런 곳을 꼬부림당하면은 뭔가 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끊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열버서 백도 싸움이 만만치 않겠네요. 최민서 선수가 그냥 늘어두었고요. 김현빈 선수가 그쪽을 하나 끊어두면서 돌파당하는 것을 방비했습니다. 네, 응수 타진이네요. 네. 네. 당장 한눈에 잡히는 게 보이는데 이곳을 끊어서 백이 예를 들어 이곳으로 응수를 해주면 중앙으로 밀어갈 때 힘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곳으로 있는 거는
이곳의 돌파를 선수로 또 방비를 했죠. 아마 이곳으로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잡아두었는데 장문으로 잡아두었고요. 네. 장문으로 잡아뒀네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이곳으로 응수를 했는데, 내 이수로는 지금은 이쪽을 선수하고 이곳을 돌파하는 게더 좋았다고 하고요. 아, 상변 쪽으로요. 네. 그러면 백이 이곳을 끼워 있고, 모양이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되는데, 이러면 또 재차 바꿔치기가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흑도 이 진행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돌파당하는 거는 이 자세도 조금 얇기 때문에 그다지 크지만은 않게 느껴지는 시점이어서 흑도 이 반발이 좋아 보였는데, 이곳으로 응수를 하게 되자 백이 조금 그래프가 상승을 했네요. 네. 아, 그것까지 선수가 되나요? 아, 이곳 있는 거는 선수는 안될것 같고요. 지금은 흑도 이곳을 밀어간다든지 해서 손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밀어가면서 이제 우변 쪽에서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김현빈 선수 본인의 의도대로 이곳에 밀어주는 행마를 해갈 때 힘이 되기 때문에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최민서 선수 쪽으로 그래프가 좀 기울었거든요. 이 전투는 그래도 최민서 선수가 잘 처리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약간이라도 포인트를 올렸다라고 인공지능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흑의 이 우변 자세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백이 실전에 이곳을 들여다봤는데, 이수로는 찔러 놓고 들여다보는 게 정확한 수순이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이곳이 백돌이 위치에 있어야지만이 추후에 이곳을 끊어갈 때힘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흑이 이곳을 잇는 게 아닌 이곳으로 이어뒀다면 격차를 조금 줄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오. 이곳을 들여다봤는데 이곳을 잇는 거는 쉽지 않죠. 네, 발상 자체가 어려운데요? 네. 그리고 귀에서의 또 실리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판단은 확실히 실제로도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 그렇네요. 순식간에 귀의 집을 백에게 내어준 꼴이라 그런 선택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고도 두기 어려워 보여요. 네. 네, 응수타진 하는 거죠. 백은 뭐 이곳을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어두고요. 아, 그곳까지 찔러 놓으면서 계속 찔러 가네요. 네. 그래도 공배를 자꾸 메꾸는 꼴이라 자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충이 많이 됐고요. 네. 지금 이 작전은, 그쵸, 백 쪽으로 좀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다지 좋지 않아요. 지금 흑의 정수는 그냥 귀 쪽을 막아가는 게 정수였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백이 지금 이두 점을 버리고, 이한 점을 잡는 선택을 해버리면은, 이 상변 쪽에 흑돌이 너무 약해졌거든요. 아, 이제는 다시 공수가 바뀌었군요. 그쵸. 지금은 백이 원 없이 이 흑돌들을 공격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은 조금은 좋지 못해 보입니다. 네. 백도 이곳으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런데 귀 쪽으로 이어두었네요. 두 선수가 확실히 좀 실리에 민감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지금 이 판단도 조금 아쉽네요. 사는 것도 후수로 살아야 돼서 좀백 입장에서는 더 아쉬움이 들것 같은데. 그쵸. 근데 아무래도 흑이 이두 점을 잡은 것과 백이 이렇게 산 것은 실리 차이가 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민서 선수는 좀더 집을 중요시 여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다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김현빈 선수가 우변 쪽을 이어두면서 제압을 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변의 모양도 상당하네요. 네, 우변 모양도 상당하고 이 육돌이 어느 정도 완생이 됐다라는 게 의미가 큰것 같아요. 네. 백으로서는 좀더 즐겁게 국면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선택을 하면서 그 주도권을 잡고 둘수 있을 만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에게 기분 좋은 진행이 됐고요. 아, 백의 선택은 중앙 쪽입니다. 대세점이라고 볼수 있죠. 네. 지금은 흑에게 이곳을 허용하면 이 백돌들이 압박도 심하게 느껴질 거고 이곳 모양도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대세점이었습니다. 아, 서로에게 중요한 자리였네요. 네. 근데 이제 차이가 조금 좁혀진 이유는 행마를 할때 백이 이행마보다는 꼬부려 가는 게 이곳에 자충을 채워주는 의미가 있어서 네, 오. 좀더 좋았다고 하고요. 근데 저렇게 꼬부려두면서 힘 있게 두는 행마가 더 두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행마의 기본은 날일자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날일자가 가능한 상황일 때는 보통 또 날일자를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네. 그러한 또 고정관념에서 이행마가 등장을 한것 같습니다. 자, 김현빈 선수는 넓은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어있는 좌상기 쪽을 먼저 공략하는데요. 네, 이 수는 살짝 활용하는 의미가 있는데 교환 자체가 별로 이득은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은 굉장히 집으로 예민한 이곳이 쌍방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아, 양선수 끝내기죠. 네. 흑이 젖혀 있는 것보다는 백이 젖혀 있는 게좀더 선수성이 짙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흑이 젖혀 이어도 물론 이곳을 추후에 끊어가면은 이 백돌들을 추궁해 갈수 있지만 당장은 백이 또 패로 버틸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 쪽이 좀더 선수 의미가 짙고요. 그러면 흑도 받아야 되는데 이 자체로 실리가 이득이죠. 그러면 보통 백관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막상 이제 패로 버틸 수는 있지만 이곳을 또 잡힌다고 가정을 하면은 집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막상 흑이 젖혀 이었을 때 백도 고민이 충분히 될 만한 장면이고요. 백도 떨리니까요. 네. 이곳 굉장히 좀 중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최민서 선수가 이곳을 치받아가는 선택을 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행마인 게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좋았다고 하고요. 오. 그러면 흑은 당연히 3-3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를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때 이제 백도 차분하게 입구자 정도로 모양을 정돈을 해둡니다. 그러면 손을 빼게 되면은 너무나 알기 쉽게 잡히는 형태라 그래서 흑도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더 모양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면은 백이 이런 곳을 늘거나 젖히고 호구 모양을 두는 게또 선수로 듣기 때문에 받아야 되면 또 상변 돌이 공격을 당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은 결국에 좀 모양을 좁혀서 이렇게 살아두는 정도인데, 물론 귀에서의 실리 손실은 발생을 했지만 좌변을 또 키워가기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생각보다 큰 피해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백이 이곳을 둔다면 이 장면에서의 흑의 블루 스팟이 이곳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행만데요. 너무 어렵죠. 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려운데, 일단 이수 떠올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수의 의도는 백이 이렇게 차단을 해오는 거는, 이렇게 끊어서 오히려 이 싸움은 지금 흑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좀 많이 복잡한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네. 추후에 이곳을 밀어가는 곳 또한 흑이 선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두어온다면 흑도 이렇게 두고 다시 이제 이곳으로 돌이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이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백이 일단 또 좌변 쪽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 진행이 나쁘지만은 않아 보이고요. 이곳에서의 이런 수순은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선으로 한칸 뛰어들어가는 수는 많이 나오니까요. 100도 충분히 눈목자로 씌워갈 가능성도 있고요. 네. 아, 그때 밧전자 행마가 참 중요한 행마네요.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또 이렇게 수법을 하나 알아갑니다. 그런데 최민서 선수는 비교적 간명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많이 또 대응하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선택이 지금은 또 약간은 손해의 진행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쓰이는 수법이기 때문에 실전 대국자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자리는 이런 정도지라고 예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좌상비 쪽에 백의 좋은 수법이 숨어 있었고요. 우악이는 다시 또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정말 실리에 민감하네요. 네. 이것도 물론 큰 자리였지만 지금 흑이 두어간 이곳도 너무나 좋은 자리로 보여지죠. 네. 두 선수가 실리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최민서 선수가 우상귀 쪽은 붙여서 처리를 했는데 저수 때문에 젖혀 있지 않았던 거군요. 네, 이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수가 지금은 약간이라도 실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흑이 그냥 이어버리고, 이으면 백이 안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이미 이곳이 또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조금의 실리를 손해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선수를 잡고 다른 곳을 두어가는 게 훨씬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백이 그냥 젖혔다면 선수를 잡을 수 있는 자리에서 후수를 뽑게 된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가 될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상황 자체가 좋지 못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흙의 중요한 자리는 어딘가요? 이렇게 교환을 해두면 일단은 이곳을 이런 식으로 또 들여다봐서 이 백돌 전체에 대한 공격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아직도 이곳까지 파고들고. 네. 공격의 여지가 남아있는 네, 돌이었군요. 이렇게 되면은 막상 또두 눈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응수를 하는 거는 이런 것도 한 방이 너무 아프거든요. 굴복이 심하네요. 네. 백도 행마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네요. 그런데 김현빈 선수도 역시 실리에 민감한 선수입니다. 네. 붙여서 막아두었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선호수가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백이 선수를 잡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흑이 때리는 곳이 거의 선수기 때문에 이수 자체가 뭐 그다지 이득은 아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손을 뺐습니다. 어떻게 중앙 보면, 쪽은, 네, 네. 당연해 보이는 듯한 좋은 자리인데 이곳으로는 여길 뛰는 게더 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흑도 지금 이 단수를 받지 않고 막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변이 크다라는 거죠. 네, 백이 때리더라도 이곳을 늘지 않고 여기를 먼저 젖혀 있습니다. 그 일선 끝내기는 정말 중요하게 보네요. 네, 특히 이러한 형태에서 이곳을 젖혀 있는 게더 중요한 이유는 네. 백에게 응수 타진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추후에 흑이 이곳을 단순히 끊는 정도라면 백도 손을 빼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이곳을 끊는 게 아닌 이런 곳을 끊어버리면은 백이 이으면 이렇게 통째로 잡혀버리죠. 네. 끄는 곳을 잡으면요. 끊는 곳을 잡게 되면 또 이곳에서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백도 이제 응수를 해야 되는 장면이고요. 손을 빼기 어려운 장면이었네요. 네, 백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귀를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변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변으로 받게 되면 물론 변의 힘은 강해졌지만 이 귀에 또 실리 손실을 보는 수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형태에서는 흑이 젖혀 있는 응수 타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기분 좋은 곳입니다. 네. 근데 이곳이 훨씬 더 인간적인 결정이죠. 그렇죠. 빵따냄을 주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거든요. 네, 뭔가 그리고 추후에 계속해서 이 돌에 대한 공격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곳을 이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젖혀 이으면서 최민서 선수가 계속해서 실리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곳은 네.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이 교환이 물론 악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득이라고 또볼수 있는 이유가 사실 이곳에 교환만 되어 있다면 흑이 껴붙였을 때 이곳을 빠져서 응수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렇죠. 원래라면 흑이 뛰어서 이곳의 단점과 이곳에 넘어가는 거를 동시에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젖혀져 있는 교환만 돼 있으면 백이 이렇게 이곳으로 응수를 하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차단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교환만 해두고 지금 역시나 이곳 우아기를 한 칸을 뛰어가는 게 반상 최대의 자리였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곳을 이어두는 선택을 했네요. 그러자 김현빈 선수가 가장 컸던 우하귀 먼저 두어 갑니다. 최민서 선수에게도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놓친 것 같고요. 작은 실수가 오고 갔지만, 뭐, 바둑은 현재까지 5대5라는 사실을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팽팽합니다. 이곳 역시 놓치지 않죠. 네. 양 선수 끝내기는 백이 먼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좌상 쪽 노려갈 만한 자리를 건드려 봤는데, 이게 큰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이수가 실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유는 네. 보통 때라면 흑이 막고 치받으면 이두 점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도 이러한 수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렇게 침투를 해간 건데 네. 지금은 흑이 이렇게 나가서 싸워버리게 되면은 이 싸우는 자세 자체가 흑이 확실히 유리한 형태예요. 백이 그냥 이렇게 진출을 하는 거는 흑이 이어버리는 순간에 굉장히 두텁게 연결이 됐고, 백이 또 귀에 응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귀를 또 응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백돌들이 상당히 시달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김현빈 선수도 한번 붙여서 물어본 거군요. 네, 근데 이수를 두자 다시금 또 백이 조금이나마 그래프가 상승을 한 이유가, 백이 일단은 내려서게 되면은 이 교환 자체는 집으로 악수고요. 네. 흑이 이렇게 막아온다면 냉정하게 이한점 버려버리고 다른 곳을 두는 게 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을 껴붙이는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막아가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네. 빠지고 좌상귀를 취한 후에 받아두질 않는 수법이 있었는데, 최민서 선수는 그냥 위로 이어두었습니다. 네, 그러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네. 돌의 체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빠지게 되면 막혀서 너무 알기 쉽게 잡히거든요. 애초부터 최민수 선수는 이 싸움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곳을 침투를 했기 때문에 이곳을 이어간 선택 또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자세 자체가 별로 좋지가 못해서 밀어두지 않고 그냥 입구자로 살려 나가는데요. 이건 또 공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백에게 좀더 여유를 준 셈이고요. 네. 공배를 꽉 틀어막으면서 막아두는 것과는 차이가 커 보이는데요. 김현빈 선수도 조금 아쉬운 수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흑이 이렇게 뒀을 때는 백이 그냥 이런 곳을 껴붙이기만 하더라도 흑의 응수가 그다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최민서 선수는 이 돌을 직접 움직이는 선택을 했고요. 네. 뭐이 선택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그냥 흑이 이렇게 두텁게 정비를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백이 이곳의 흑의 형태를 다 깨고 나왔지만 동시에 이제 흑돌들이 연결이 되면서 힘이 좀 붙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이 백돌들에 대한 공격과 여전히 이곳은 백이 유리한 형태만은 아닙니다. 흑이 오히려 더 힘이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싸우는 자세 자체가 백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네요. 또 좌상귀도 백에 한번더 받아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좌상귀, 백 그렇죠. 사활은 괜찮나요? 네. 백 사활도 염려가 되는데, 다행히 지금 이 형태는 백이 이런 곳을 두는 게 거의 선수성으로 듣고요. 흑이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백이 또 이곳이 먹여치는 수를 보면서 선수로 듣기 때문에 당장의 사활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넘어가는 게 선수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해요. 네. 백은 기분 나쁘고 흑은 굉장히 기분 좋죠. 네. 자,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좌변 쪽에서의 전투가 시작됐는데, 흑에게 굉장히 유리한 싸움입니다. 백 입장에서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해 보이는데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입구자로 두어 갔다라는 거는 좀더 알기 쉬운 진행을 해간 거고요. 네. 지금은 결국에 백이 이런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백돌을 이렇게 살려주더라도 그냥 두텁게 정비하는 것만으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판단은 정확합니다. 나쁘지 그렇군요. 않습니다. 흑은 쉽게 살려주는 선택을 합니다. 자, 막아가고요. 이렇게 되면 흑도 중앙에 두터움이 생겨서 우중앙 쪽에서의 백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굉장히 세게 노려볼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급소자리 꽤 통렬해 보이는데요. 이곳이죠. 네. 지금은 부분적으로 실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백 입장에서는요. 네, 지금은 이쪽에 힘을 좀더 실어주는 행마를 해야 될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완생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이런 급소자리를 두어 가게 되면 기분 나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두었는데도 완생이 아니라는 건 백에게 괴로운 소식이네요. 아, 그래서 백도 좀 반발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근데 역시 싸우는 자세 자체가 그다지 네. 좋지 못해서 흑이 지금 이런 거 선수로 하면은 백은 다시 이곳을 또 살아야 되거든요. 보통 쌈짓대고 산다고 하죠. 그쵸. 이 형태야말로, 그야말로 쌈짓두고 사는 형태인데, 싸우는 자세 자체가 흑이 훨씬 좀 위풍당당한 자세이기 때문에 백이 쉽지 않고요. 인공지능 그래프도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역시 그 자리 들여다보고요. 아, 그 교환을 먼저 해놓고 좌변 쪽을 두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 자리인데요. 네. 거의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 자리인데, 혹시라도 추후에 선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좀더 확실하게 해둔 교환입니다. 네. 아, 좌변 쪽 싸움이 진행되면서 그래프는 흑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역시 이 싸움은 백이 불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지금 수수로 네. 이렇게 살고 있는 자세가. 참 기분이 좋지 않고, 뭔가 이제 백이 끊어갔지만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의문인 형태거든요. 흑이 훨씬 힘이 좋기 때문에 최민재 선수도 물론 이 싸우는 자세 자체가 좋다고 판단했을 리는 없고, 뭔가 좀 흐름을 반전시키고자 싸움을 유도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것마저도 흑에게 너무나 기분 좋은 교환이죠. 선수죠. 선수가 되는 자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흑은 어떻게 두어 갈까요? 아, 그냥 한 칸으로 차분하게 정리를 합니다. 네, 이곳이 또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네. 백이 찔러가고 끊어오는 단점을 보강을 한 수입니다. 아. 네, 이곳까지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좋은 자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군요. 네. 지금은 이곳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네요. 여러모로 흑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민서 선수는 그래도 여기서 전투를 네. 좀 이끌어 가야겠죠. 그렇죠.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분명히 포인트를 올려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도처에 약한 돌들이 백쪽이 좀더 많기 때문에 조금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뭔가 김현빈 선수의 컨디션이 최민서 선수의 컨디션보다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을 늘어가자 조금은 포인트를 잃게 됐는데 이유는 흙이 젖혀서 더 강력하게 싸움을 걸어가라고 하고요. 끊는 거는 이런 곳을 이어서 싸움을 할 수도 있고요. 당장에 늘더라도 이 한 점이 잡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백도 결국에는 그냥 젖히는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어준다면 이 자체로 백의 모양에 어느 정도 흠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더 괜찮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백이 이곳을 두어갔는데 그냥 막아서 계속해서 이 돌들이 연결이 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좀 최민서 선수가 형세를 좀 비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네. 이거 붙여갔는데 부분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일단은 흑이 언제든지 이곳이 절대 선수로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두어 간 거고요. 지금 백이 이곳을 젖혀서 응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곳 젖혀서 응수를 하게 되면은 흑이 부분적으로는 또 그냥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앙 쪽이 지금 굉장히 백돌들이 열버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백이 후수를 뽑게 되면은 좀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로 처리를 하고 이제 중앙 쪽을 넘어가겠다라는 전략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반발합니다. 뭔가 최민서 선수도 이곳을 두어 왔는데 선수로 교환을 해드릴 의도로 뒀기 때문에 후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수가 또 무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유가 흑이 부분적으로 이런 곳을 두면 백이 상당히 답답한 형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수 치면 어떻게 두나요? 네, 이곳이, 그 자리 약점이요. 네. 이곳을 두게 되면은 흑이 그냥 이 한 점을 버리고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이 두 점을 또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백이 좀 곤란해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곳은 선수 자리죠. 네. 백도 약점은 노려갈 수 있지만 흑이 버리는 전략을 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했고요. 그런데 김현빈 선수가 그쪽을 먼저 지켜두었네요. 네, 좀 안전한 선택을 했네요. 네.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를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김현빈 선수가 지켜두었는데 아무래도 좀 느슨한 행마가 등장을 했고요. 네. 이수 또한 흙이 젖혀가는 것도 가능한 장면이었는데 백에게 너무 깔끔하게 연결을 시켜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백돌들이 이렇게 두텁게 정비가 돼버리면은 이곳이 지금 당장도 가능한데 이렇게 두면 오히려 이 흙돌 전체를 또 압박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백도 반발의 수단이 남아있군요. 네. 이런 식으로 둬버리면 오히려 지금 뭐 흙돌 전체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시국이라 흙이 좀 많이 느슨한 선택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차이가 오히려 지금 반전이 됐습니다. 역시 아무리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전투가 있는 장면에서는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최민서 선수 일단 이두 점을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지금은 백이 먼저 이곳을 응수타진을 해서 이곳을 조여가는 게 중요했고요. 지금 이 백돌들을 살렸지만 이곳에 단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흑이 오히려 이 역습이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 역습이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은 이 싸우는 자세 자체가 흑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백은 좀 중앙 쪽을 정비를 하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이두 점을 살린 판단이 아쉬웠습니다. 또 이곳 반격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그런데 바로 지켜두었습니다. 이러면 또 백이 점수를 올린 것 같은데요. 네, 나쁘지 않아 보이죠. 네. 뭔가 지금 김현빈 선수는 계속해서 형세를 좀 낙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위험해요, 그런 마음이. 확실히 좀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약한 돌들을 다 연결하면서 최대한 두텁게 두어 가는데요. 인공지능이 말하는 중요한 승부처는 바로 상중앙 쪽이고요. 네. 어느덧 차이는 많이 좁혀졌고. 네. 백도 그쪽을 먼저 건드려 봅니다. 들여다보지 않은 게또백 입장에서 아쉬울까요? 부분적으로 이제 최민서 선수의 입장에서는 들여다보면은 막상 쌍립으로 이한 점이 잡히거든요. 네. 이렇게 다 응수를 하면은 잡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잡힌다 하더라도 백이 들여다보는 게 정수였다고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런 곳을 또 선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리 손실은 발생을 했지만 선수로 모양을 정비를 하고 하변 또 넓은 곳을 먼저 선점을 해갈 수가 있어서 네, 지금 들여다보는 게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체만으로도 두텁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견고하게 지켜두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하고 여전히 백은 이곳을 찌르고 이렇게 치받아서 모양을 정돈하는 게 정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만큼 백이 들여다봐서 선수로 이곳을 처리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이 이곳을 이어가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 이수가 살짝 아쉽네요. 이수가 지금은 이곳을 먼저 붙여보는 게 좋았고요. 붙이면 있는 수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치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해갈 때 백이 이곳을 한번더 둬야 되죠. 이 차이가 왜 크냐면 실전처럼 먼저 두고 이후에 이렇게 두게 되면은 백이 찝어서 응수를 하고 선수를 하더라도 백돌이 이곳으로 향하죠. 네. 아, 이건 좀 네, 다르네요. 이곳이 흑돌이 있는 것과 백돌이 있는 것은 이두 점을 잡으러 갈 때도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고 네. 당장에 백돌이 있으면 이 흑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차이가 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치받아서. 이거는 백도 깔끔하죠. 네. 흑이 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장면에서 좀 아쉽게 놓쳤습니다. 아, 그 다가가는 자리가 작은가요? 큰데요. 네. 사실 크지만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이곳을 먼저 뛰고 이렇게 도 놓는 게 한수가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흑돌이 이렇게 두어 있으면은 이 백돌들의 안위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못 살아있는 네, 돌인가요? 아직도 못 살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 종일 못 살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도 놓으면은 이 완생인 듯한 흑의 형태도 더 튼튼해지고 어찌됐건 지금 백돌이 이곳을 오게 되자 어느 정도 쪼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두어가니까 흑이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느 곳한 곳이라도 단수를 쳤다가는 큰일 나고요. 네. 실전처럼 이렇게 젖혀서 응수를 하는 게 정수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한점 이렇게 잡히게 되죠. 실리 손실도 크네요. 네.
최민서 선수가 형세를 또 반전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젠 정말 5대5 승부입니다. 이렇게 두고 흑도 두 집을 내야 되는 건가요? 두 집을 네, 지금은 내지 않으면 다 잡힐 만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완생의 형태는 아니게 됐네요. 네. 지금은 애초에 흙이 이곳이 돌이 이렇게 위치해 있었다면, 백이 이렇게 똑같이 두어 오더라도 이렇게 좋은 자세로 두 점을 잡아서 충분히 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곳이 흙돌이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이 이렇게 두 점을 살리는 것까지도 다 선수로 듣습니다. 네. 네, 이렇게까지 조임을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어떤 효과까지 보게 되냐면 백이 이곳을 젖히고요. 젖히게 되면은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이 패를 결국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이렇게 선수로 듣게 되는데 이게 원래 어떤 모양이었냐면 흙이 원래 이곳을 때리고 이으면 젖혀서 막는 거는 결국에 이곳이 빅이 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이야기가 깊어지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흙이 젖히게 되면은 백은 뒤로 물러나서 받아야 되고 결국에 이 모양은 7집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오히려 백이 선수로 이렇게까지 조이게 되면 이곳이 두 집이 또 공짜로 늘어났죠. 네, 지금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두 집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애초에 벌려간 곳으로 중앙 쪽을 이렇게 정비를 해두는 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베개 끊어가는 자리가 상당히 날카로웠네요. 네. 지금 최민서 선수가 후반부로 이어질수록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저런 부분전에서의 디테일은 최민서 선수가 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이곳을 마저 선수하지 않고 중앙을 뒀네요. 근데 지금 이 수는 분명히 좀 실수가 될수 있는 부분인 게 흙이 지금 이 형태가 끼어가는 수가 존재합니다. 뒤로 막으면요? 이곳이요? 네. 받게 되면은 이어서 결국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형태로 이어질 때 네. 결국에 이곳도 선수로 단수를 당하게 되거든요. 집으로 분명히 이곳도 차이가 크고 그렇다면 끼웠을 때 잡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잡게 되면은 지금 이곳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 네. 두 점을 잡는 게 오히려 선수로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냥 나가는 수가 있어서요. 네. 나갔을 때 잡혀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흙이 이 빈틈을 찔러 간다면 네, 포인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 우상귀 쪽은 선수가 되고요. 여기서 봐야 되는데요. 네. 아, 그런데 그 자리도 일단 선수가 되죠. 부분적으로는 선수인데, 네. 백이 이곳을 두는 게 절대 선수죠. 아, 먼저 두는 것이요. 네, 역시 두어 가네요. 네. 눈치가 빠르네요. 백도 안 두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었는데, 그쵸. 민첩합니다. 지금, 네. 이곳이 굉장히 정교한 곳이었는데, 흙이 막아간 걸로 이었으면 오히려 백도 실수였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결국에는 이 중앙의 형태가 이렇게 끝내기가 진행이 되면, 이곳을 끝내기 할 때, 흙이 이렇게 두는 거는 이렇게 둬서 다시 받아야죠. 결국에는 이 형태는 이런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집을 한 집이라도 더 깨러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곳을 찔렸기 때문인데요. 흙에 애초에 이어뒀다면 백이 이렇게 오더라도 이곳에서 응수를 하면서 내 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백이 선수로 할수 있는 효과까지 잃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곳이었는데 일단 최민서 선수가 그냥 이은 게 실수였는데 그 실수를 포착하지 못하고 막아간 게또 아쉬운 수였습니다. 네.
너무나 미세한 바둑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들이 좀 승부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수들인데 선수들이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미세한 승부이기 때문에 한집한 집이 소중합니다. 네, 백이 굉장히 기분 좋은 교환이고요. 결국엔 이 자리를 다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패를 진행하면서 패감을 없애보고요. 그냥 반발당하기는 싫다라는 뜻인데 네. 결국에는 반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패, 아, 네,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패죠. 그렇네요. 그 자리도 선수가 되고. 그런 선수 교환도 놓치지 않는 최민서 선수입니다. 이제는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안 받으면은 대마 전체가 패가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네. 네, 받아뒀습니다. 지금은 정말 눈 터지는 반지 승부가 된것 같아요. 아직 중앙 쪽도 결정이 안 돼서 잘 둬야 될것 같은데, 정말 불리했던 바둑을 최민서 선수가 잘 따라잡았네요. 네. 이제는 흑도 살아놓고 선수는 백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하변과 중앙 쪽 결정 안된 곳들을 확정 지으러 갑니다. 네, 이곳이 지금 마지막 승부처인데 네.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 이 수로는 이곳을 먼저 막으면 흑이 치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았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흑이 이렇게 끊어오는 자세가 조금 좋지 못하죠. 그리고 집으로는 손해가 아닌가요? 백이요. 네. 네, 이렇게 두고 나서 이 자체로 그냥 잡혀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집으로 손해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괴롭혀가는 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흑이 단수를 치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중앙 이두 점은 내주더라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시 또 하변의 집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찾아갔다면 백이 조금 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싸움도 지금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네요. 오히려 이게 흑 입장에서는 더 복잡할 수도 네. 있겠어요. 서로 어려운 싸움으로 흘러갑니다. 여기 모양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이곳을 찔러간 게 실수라는 이유는 아. 일단은 막는 수를 선택을 했다면 백이 이렇게 끊었을 때 네. 이두 점이 위험해 보이는데 끊고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서 행마를 하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수가 있나요? 네, 이런 수가 있는데요. 이곳을 붙이게 되면은 이한 점을 잡는 것과 연결하는 게 맞복이기 때문에 네. 이곳을 붙여갔다면 백도 단수를 치고 흑이 있는 거는 이 형태 자체가 공배가 다 차버리기 때문에 그냥 연결을 하는 게 정수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하변에서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변 같은 경우는 그 나가더라도 백이 흑에게 이 싸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먼저 둠에도 불구하고 막아가는 거는 이렇게 끊어서 백이 대책이 없고요. 네. 그냥 입구자를 두어가는 것도 역시 뭐 붙이게 되면 젖혀서 걸리지만 찝어서 행마를 하게 되면은 네, 백이 곤란합니다. 절묘하게 다안 되네요. 네, 그래서 흑이 막아갔다면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은 이곳을 찔러간 게 조금 실수였다고 하고요. 네. 지금 백이 막아간 것도 실수입니다. 막은 걸로는 그냥 알기 쉽게 늘었어야 되는 형태고요. 네, 흑이 지금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은 백이 좀 부분적으로 곤란합니다. 아, 위쪽이 아직도 걸려 있네요. 네, 지금 인공지능도 계속해서 수읽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복잡합니다. 결국에는 흑 쪽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고요. 네. 지금 이렇게 단수를 쳤기 때문에 백은 잊고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이 백이 이렇게 세 점을 잡았기 때문에 대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흑에게도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이곳을 찝고 절대 선수죠. 네, 찝고 이렇게 뚫어가면은
결국에 이영태는 백이 이겨내려고 사는 거는 뚫려서 잡히죠. 네. 그냥 살아서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곳에 흙이 끼우게 되면은 연결이 안 돼요. 아, 단수치면요? 끊어서 아. 때리더라도 단수를 당하게 되면 잡혀버리죠. 네. 그래서 백이 3점을 잡았지만 흙은 6점을 잡았습니다. 아. 이건 정말 차이가 벌어지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계산을 안 해봐도 너무 쉽죠. 흙이 이득을 네. 봤다는 사실을 알기가 너무 쉽고 이곳을 그냥 찔렀네요. 이 수는 대실수입니다. 패착이 될 만한 수고요. 찝어놓는 교환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네, 지금 이게 왜 중요했냐면 네. 지금은 백이 여기를 먼저 이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흙이 단수를 치는 거는 백이 이렇게 끊어서 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환격으로 듣기 때문에 이 백돌 전체 대마가 살아 있어요. 아, 선수가 돼서. 살아 있고 이 돌마저도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흙 3점만 주어진 꼴인데요. 그쵸? 흙이 지금 이렇게 두더라도 백은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여전히 백대마 전체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변 쪽그 105점을 패로 잡는 건안 되나요? 그 단, 이렇게요. 네. 부분적으로는 단수를 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붙여서 둬도 5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냥 잡을 수가 있군요. 네, 하지만 이곳보다는 이 6점을 잡는 게 훨씬 이득이었고, 그리고 이곳이 백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버리면은 이 흙돌 전체도 열버집니다. 아, 돌의 가치가 다르네요. 네. 지금은 네, 흙이 형세가 절망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아, 이곳이 너무 아쉽네요. 그렇네요. 하나만 찝어놓는 교환을 했더라면 흙이 되는 수순이었는데요. 네, 순간적으로 지금 대역전을 허용을 한 거고요. 네. 흙도 일단 패맛을 남겨놓고 진행을 시킵니다. 네, 일단은 흙이 부분적으로 너무 대실패를 했고요. 지금 네. 이곳에 패맛이 남아 있지만 형세 자체가 백이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뒤집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현빈 선수가 초중반에 정말 잘 두었는데, 후반전에 최민서 선수가 힘을 발휘하네요. 네. 최민서 선수의 집중력이 좀더 돋보였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백대마의 안위를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면서 형세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네, 정교하게 끝내기 수순까지 잘 이어가고 확실하게, 그렇죠. 백대마 살려주면서 이 바둑은 이제 결정이 난듯 보입니다. 네. 이 패로 105점을 잡더라도 안 될까요? 잡는다면 이제 흑이 이길 수 있는데 지금 패감 자체가 백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아, 자체로 패감이 부족해서 잡을 수가 없군요. 김현빈 선수도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면서 패싸움을 진행해 보는데요. 네, 이런 것도 다 팩감입니다. 네. 아, 되게 팩감이 너무 많네요.
일단 최민서 선수는 팀 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좀 부진했지만 이대국도 승리를 한다면 승률도 다시 5할이 맞춰지고요. 네. 다시 그럼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민서 선수에게도 좀 좋은 발판이 될한 판이 될것 같고요. 최민서 선수가 5라운드에서 류동환 바둑도장의 조성빈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좀 위축이 됐을 법도 한데, 이 오전판에 치렀던 대국을 빨리 잊고 또 오후판에서 이렇게 승기를 잡았네요. 네. 특히 또 아마 선수에게 져서 타격이 있었을 수 있는데 네. 잘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패는 최종적으로 최민서 선수가 이기면서 승부가 결정이 됐는데요. 100불계 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민서 선수와 김현빈 선수의 대국에서는 최민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김범서 선수와 박동주 선수의 대국도 살펴볼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6라운드 4경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부산 이붕장학회가 만났는데요. 부산 이붕장학회는 3승 2패이기 때문에 이 대결도 정말 중요한 한 판이 되겠거든요. 네, 이 대결 잡아낸다면 부산 이붕장학회 팀도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고요. 순천만 국가정원 팀은 아직까지는 좀 성적이 좋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또 분발해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기회가 왔는데요. 부산 이붕장학회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한 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국에서 박동주 선수와 김범서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 대국 살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0분에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현재 부산 이붕장학회에서 김범서 선수가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동주 선수도 3승 2패, 승점을 올린다면 충분히 개인 순위에서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박동주 선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 선수인 김범서 선수가 기세가 정말 어마무시하죠. 네. 최근에 또 하찬석 국수배에서 권효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고 이 선수가 또 입단 이후 111일 만에 우승을 한또 이색적인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신예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2관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과 하찬석 국수배 두 개의 기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타이틀을 두 번이나 따냈는데요. 보통 선수들이 대회 한번 우승해보기도 정말 어려운데 이 선수는 21년도에 입단해서 벌써 두 번이나 우승을 했네요. 네. 그래서 특별승단으로 단수도 높아요. 벌써 4단입니다. 정말 높네요. 네. 자, 박동주 선수는 루키리그에서는 그래도 좀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선수인데요. 작년에는 공동 7위를 기록했고요. 성적은 8승 6패. 아무래도 또 박동주 선수가 흑승률이 높다 보니까 이 대국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흑승률은 박동주 선수가 작년 성적에서 7승 3패를 기록하면서 꽤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김범서 선수도 백승률보다는 흑승률이 좀 높았는데, 아무래도 좀두 선수가 편한 흑과 백을 잡았다고 볼수 있겠어요? 네, 김범서 선수의 스타일도 뭔가 백이 좀더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 대국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범서 선수가 좌변을 호구 모양으로 정비를 해뒀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곳보다는 중앙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좀더 괜찮았다고 하고요. 뭐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후에 흑이
한 칸이나 두칸 뛰어가는 곳이 또 선수로 듣기 때문에 추후에 상변 모양을 키워가기가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곳보다는 중앙으로 지켜두는 게좀더 나았다고 합니다. 네. 또 흑도 두 칸이 급소 자리이고요. 여기서 손 빼고 우화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초반 단계에서 넓은 곳을 들어가는 거는 좀 당연해 보이지만 지금 20점에서 큰 자리는 따로 있었다고 하고요. 그곳은 바로 좌하를 이렇게 달려가는 곳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백도 이곳을 붙여간다면 좌하 쪽에서 상당히 큰 실리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하 쪽에 귀가 비어 있었는데 삼삼이 안 들어가는 포석은 또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네요. 오늘은 삼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곳은 좌하 쪽이 가장 큰 자리고요. 지금 이곳을 붙여갔는데 네. 사실 이렇게 타개하는 수법도 흔히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수법인데 이 장면에서는 그냥 좀 가볍게 이 정도로 행마를 해갔다면 무난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형태는 결국에 흑이 이런 식으로 갈라오게 되면은 당장 이 백도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축도 안 되고요. 네. 하지만 이 정도 교환을 해두고 마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백은 또 다른 곳을 먼저 큰 곳을 두어 간다면 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백이 이곳을 이렇게 기대 가게 되면은 이 돌의 덩치가 커지게 되면서 후수를 뽑을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백은 좀더 가볍게 행마를 하는 게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범서 선수는 전체 돌을 살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버리는 전략을 생각하기에는 크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좀 먼저 침투를 해간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이고요. 이런 입구자 행마도 유심히 봐두시면 좋을 만한 게 빠져서 두는 것과 같은 의도를 담고 있지만 한 가지 더 뜻을 담고 있는 이유가 추후에 이곳을 찝어가면은 이곳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까지 신경을 써주는 일석이조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작점을 했는데요. 박동주 선수가 그 중앙 쪽에선 두 칸이 아니라 한 칸으로 행마를 했네요. 좀더 튼튼하게 두어 간 건데, 네. 이수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는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다시금 큰 자리를 찾아갈 때라는 얘기고요. 백에게 오히려 이런 곳을 허용당하면 공격을 당할 여지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은 애초부터 흑이 그냥 이곳을 붙여가게 되면은 언제든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나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양이 다시 중복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가볍게 행마를 했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모양이 정돈이 됐기 때문에 이곳까지 안 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선수를 백이 잡을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여기서도 손을 빼나요? 네, 손을 빼버리더라도 이 백돌이 지금 당장 잡힐 만한 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현실적인 선택이 가능해지면 흑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더욱 이수로 손을 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큰 자리는 좌학이었고요. 네. 자하기는 진짜 정말 커 보여요. 네. 흑이 한수 두어 있다면 이곳에서 이제 백이 실리를 기대해 볼 수가 없는 형태인데 백이 먼저 두면 자체로 귀의 실리도 늘어남과 동시에 추후에 이런 곳까지 오게 되면은 이곳이 이렇게 통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김범서 선수는 하나 더 밀어두었습니다. 저건 손을 안 빼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쵸. 한 수를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도고요. 뭔가 이곳이 크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수 있는 사실이지만
뭔가 이 타이밍에 손을 빼는 그런 과감한 선택도 쉽지만은 않아서 그것을 받아두는 게좀더 인간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오, 지금 이곳을 들어간 수. 언뜻 보면 당연해 보이는 수인데, 이수로는 지금 먼저 이런 곳을 기대서 이곳에서부터 좀 전단을 구해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흙이 이렇게 젖히면 부분적으로 백이 이곳에서 또 이렇게 젖혀서 안영을 구해갈 수 있고요.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백이 이렇게 늘어가게 되자 급소 자리가 너무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영도 사라지고 흙이 결국에 이곳에서 힘이 조금 붙게 되면 우변의 실리도 자연스럽게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떠올리기는 어렵지만 이곳에서부터 먼저 좀 전단을 구해가는 게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가볍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장면이었고요. 아, 여기서 손을 빼고 하변 쪽으로 갑니다. 아, 지금 방향은 좌하기 쪽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방향 착오일까요? 네, 조금 방향착오라고 볼 수도 있고 뭔가 이쪽이 좀 애매한 타이밍에 손을 뺀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곳은 아무래도 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였는데 네. 공격을 멈췄고 김범서 선수는 이곳을 한번더 두어가면서 더 두텁게 정비를 하고 있네요. 확실히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자리지만 먼저 이 백돌들을 공격해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게좀 아쉽습니다, 흙 네. 입장에선. 백도 한번더 받아두고요. 네, 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두어가는 게 한수 가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 놓는다면 추후에 우변 침투가 굉장히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정비해두는 게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실속이 없다고도 볼수 있는데 두터운 자리였군요. 네, 뭔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같은 그런 느낌의 행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박동주 선수는 우하 쪽을 먼저 건드립니다. 지금 이곳을 달려갔는데, 물론 부분적으로야 굉장히 큰 자리인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하변을 벌리는 게더커 보이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백이 반대로 다가갈까요? 이곳이요. 네. 아, 지금 여기서 백이. 아, 흙이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네, 지금은 당연히 백이 이곳을 다가올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곳이 더커 보였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일단은 이곳을 두어갔다라는 거는 좀더 치열한 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에게, 같이 싸운다는 거죠? 그쵸. 백에게 협공을 허용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곤마로 동행하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네. 김범서 선수도 다가왔고요. 다시 한번 전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일단은 이곳에서 돌들이 엉키고 있지만 이두 선수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좌하거든요. 아직도 비어 네, 있어요. 지금은 더 커진 듯한 느낌도 들고요. 네. 이곳에서 이제 선수들이 선수를 잡는 데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수를 누가 잡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것까지는 교환을 해놓고요. 정말 솔직한 교환인데, 네. 김범서 선수는 지금 아마 이곳을 뛰고 싶어서 부분적으로 악수지만 이렇게 둔것 같은데, 이 악수가 너무 크다라고 인공지능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수로는 그냥 이렇게 날짜 정도로 튼튼하게 정비를 해두는 게 정수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좌하쪽 가면 안 되나요? 오, 저는 좌하 쪽 가고 싶어요. 네. 워낙 큰 자리여서 지금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이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선수를 잡긴 잡았거든요. 네. 너무 큰 자리입니다, 여기. 네. 아, 하변을 두어 갔습니다. 근데 이곳 또한 지금은 또 워낙 좋은 자리여서 지금 이곳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흑도를 돌봐준 이수로 가라고 아, 합니다. 지금도. 네. 근데 언뜻 봐서는 잡힐 것 같거든요? 네, 이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네. 막상 백이 이렇게 공격을 해 오더라도,
이런 곳을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게 되면 흑돌이 생각보다는 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또 이곳까지 선수로 듣고 오히려 막 흑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역습이 가능한 장면인데요. 부분적으로도 막 이런 식으로 안형을 또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탄력적인 돌이어서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이 한번더 지켜두었고, 아, 그렇다면 백도 손을 빼야 된다라는 건가요? 백도 손을 빼는 게 가능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이곳을 밀리게 되면은 좀 형태 자체가 엷어지는 듯한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좀더 두터운 선택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또 저런데 당하는 걸더 싫어할 것 같아요. 너무 싫죠. 네. 그래서 결국엔 좌하 쪽은 흑이 먼저 갔습니다. 박동주 선수가 이곳을 늘거나 하지 않고 이곳을 두어간 거는 굉장히 정확한 판단입니다. 네. 그래도 교환했으면 한번더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기민했네요. 굉장히 실전적인 수법이 등장을 했고요. 네. 지금은 고민이 될것 같은데 좌하 쪽을 선택을 했네요. 지금 좌변을 젖혀가는 것도 너무나 큰 자리여서 사실 인공지능은 이곳을 젖혀가는 게좀더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곳 입구 짜두는 것도 집으로 너무나 큰 자리여서 흑이 이곳을 젖히게 되면 결국에는 백이 붙여왔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흑돌이 위치에 있게 되면 하변 쪽 집을 깨러 들어갈 때도 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충분히 이곳을 또 선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집으로도 큰 자리고 안형으로도 중요한 요천데요. 자, 이제 받지 않았던 하변 쪽을 공략해 갑니다. 그래도 탄력 있는 돌이라 사활이 걱정이 되진 않는데요. 근데 공격하는 방향이 백이 이곳으로 젖혀가는 게좀더 정확한 방향이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 빈틈을 주는 게 좋다라는 거는 백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흙 덩치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흙도 부담이 심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백이 이렇게 둔 거는 그만큼 좀 폭도 좁혀졌기 때문에 흙도 부담이 덜해집니다. 네. 이런 곳 굉장히 좀 날렵하네요. 이 수의 의도는 이미 이 흑돌을 살리지 않겠다라는 의도고요. 아, 버린다라는 뜻인가요? 그쵸. 지금은 좀 살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백도 이렇게 행마를 했는데 지금 냉정하게 치받는 행마가 좀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흑도 같이 뛰어나오면서 하변 쪽의 집을 파호합니다. 굉장히 좀 날렵해 보이는 듯한 행마인데 네. 지금은 그래도 백이 이곳을 두텁게 찔러버리면은 흑은 막겠다라는 의도는 아니고 뛰겠다라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 자세 자체가 백이 이 장면에서는 두텁게 이곳을 끼워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곳을 차단을 해서 두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막더라도 지금은 또 좌변을 내려서는 수를 또 선수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여전히 이곳은 공격 대상이거든요. 뭔가 흑이 이 선택들이 이 흑돌들을 가볍게 버리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돌들도 무거워질 수가 있어서 그다지 좋은 선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흑에게도 이제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지금 먼저 이곳을 내려섰는데, 물론 큰 자리인 건 맞지만, 중요한 자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시급한 자리까지는 아니었고, 먼저 이곳을 찔러서 좀 두텁게 정비를 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수 살짝 아쉬운 판단이고요. 네. 흑도 지금 같이 차단하겠다는 건가요? 그쵸. 일단은, 이 교환을 통해서 좀더 사석 작전을 하기에 유리해진다라는 판단인데, 백이 끼워간 선택이 좀 아쉬웠다고 하고요. 아예 이곳을 붙여서 나가면 그때 끼우게 되면 이
끊긴 자세 자체가 배게 훨씬 이득입니다. 네, 모양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붙였을 때는 흙도 이런 식으로 두어 올수 있는데, 이 싸우는 자세 자체도 백이 충분히 싸울 만해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붙여서 둔다면 흙 입장에서도 더 어렸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흙도 버리는 자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흙이 이곳을 먼저 선수를 하고, 백에게 이 막히는 자세를 주면 이 귀에 흙돌이 잡히는 부담이 생기지만, 지금은 이교환 해두고 먼저 이곳을 단수치고 이어서 이곳을 먼저 조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 바꿔치기는 흙이 이득일까요? 아, 이렇게요. 네. 바꿔치기는, 네, 흙이 좀 이득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곳이 전부 백의 집이었는데 다 사라지면서 흙의 집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이곳도 분명히 크지만 이곳이 좀더커 보이고요. 이건 안 되고요. 지금은 흙이 확실하게 이 선수 견을 해두고 단수치고 이어서 사석 작전을 펼친다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 정도의 차이로 흙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도 미세한 차이네요. 구수는, 네, 분명 실수고요. 백이 이곳을 받아달라는 뜻인데 중앙으로 받아버리면은 찝는 게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네, 아래로 있고 이렇게 찔러버리면 아. 흙이 별게 없습니다. 네. 결국 중앙 쪽도 봐야 되는데 백의 탈출이 너무나 쉽죠. 그렇군요. 약점이 있는 듯이 보였는데 또 그수가 안 되네요. 네, 이 수는 글쎄요. 박동주 선수 분명 실수처럼 보여지는데, 네. 다시 기회가 백에게로 왔습니다. 네, 역시 반발했죠. 네. 아, 그래서 밑으로 붙여서 넘어가고요. 이 선택은 분명 박동주 선수가 애초부터 이렇게 두려는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 아, 그곳까지 찝나요? 이거는 이어서 이 싸움이 안 되거든요, 흙이. 그래도 더 보나요? 네, 일단은 내친 걸음으로 계속해서 두어 가는데, 네. 백이 안될 만한 형태는 절대 아닙니다. 끊더라도, 물론 백이 지금 당장 이곳을 노려가는 거는, 이건 안 돼요. 이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리면은, 백돌 전체가 잡힙니다. 이수상전은 안 되고요. 하지만 네, 실전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가면은, 부분적으로 흙이 대책이 없는 형태여서, 박동주 선수가 어떤 의도일까요? 아, 결국엔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돌이 돌아갔는데, 귀쪽이랑 넘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이곳이요. 네. 부분적으로도 넘는 게, 자세 자체가, 결국에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또 있어서, 아, 이렇게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이건 또, 안될것 같죠? 네. 네. 이거는 중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도 놓치고, 이 집도 보태 죽이고, 결국에 흙이 얻은 것도 별로 없어요. 확실히 지금은 김범서 선수가 형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전투에서는 김범서 선수가 점수를 올렸는데, 아, 손 빼고 우상귀 쪽 활용을 합니다. 네, 선수까지 잡았다는 것도 엄청나죠. 네. 우변 쪽을 먼저 정리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으로는 백이 앞서 있는 건가요? 네, 백이 좀 확실히 앞서 있어 보이고요. 아, 지금 이수가 좀 느슨합니다. 이수로는 솔직하게 이곳을 밀어버리고, 흙이 안 받아주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냉정하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서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흙도 이수를 둘 필요가 없이, 흙은 손을 빼는 게 중요했고요. 네. 손을 빼고 이런 곳을 먼저 좀 두어 간다든지 해서, 이곳이나 아니면 이곳,
삭감 겸 이곳의 단점을 노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곳은 찔러 가는 수는 두 점을 잡겠다라는 의도일 수 있는데 잡는 거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네. 그 변쪽에 흙한 점도 다칠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해놓고 선수로 지킵니다. 네, 이 수도 그다지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작전 자체가.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역시 또 선우수인데, 백이 선수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지금. 이 교환을 해놓고 백이 선수를 잡는다면 어느 방향일까요? 이곳은 응수타진인데, 지금은 별로 이득이 없는 응수타진이에요. 왜냐하면 흙이 이어달라는 뜻인데 잊지 않고 이렇게 뚫어버리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수를 내는 수단이 있지만 흙도 이렇게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교환은 이득이 없고요. 지금은 백이 이곳을 찝고 이렇게 날짜를 둬서 부분적으로 흙이 건너가는 게 정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잡아냅니다. 이곳이 이 바둑에서 지금 현재 반상 최대의 자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백도 이곳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잡는 수가 남아 있었네요. 네. 꽤 크게 잡아가는데요. 굉장히 크죠. 네. 날일자로 노려가 보는데. 사실 찝는 교환은 아껴둘 필요는 없었던 교환이고요. 지금은 지금은 좀, 살짝 애매해졌어요. 네. 찝으면 늘어버리는 게 가능해서. 먼저 짚고 두는 것이 또 절묘했네요. 네. 백이 붙여 간다면 여전히 차단은 가능한데, 뭐 추후에 흙이 이렇게 선수를 해버릴 수도 있고, 물론 이 교환 자체가 흙이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찝어 놓는 편이 좀더 확실했습니다. 네. 이거 찔러 놓는 교환이 생각보다는 악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차단이 되고 나서 흙이 중앙 쪽을 두어 올때 결국에 이곳이 하나 자충이 들어가 있는 게좀 기분 나쁘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부분적으로 백이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또 기분 나쁜 형태가 될수 있거든요. 네. 젖히고 또 늘어가는 곳이 준선수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수치고 붙여가는 게또 선수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백이 아래로 일선 늘어서 응수를 하게 되면 원래는 늘어서 응수를 하더라도 전혀 탈이 없는 모양인데 이때는 또 흙이 중앙 쪽으로 둘때 공배가 하나 차 있는 게백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작용될 수 있죠. 생각보다는 이 교환이 조금 큰 악수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승부는 5대 5가 됐는데요. 그 악수 교환과 조금의 실수들로 인해서 화면에서 전투를 좀 유리하게 이끌고 갔던 그 점수들이 다 없어졌어요. 네. 지금 이 교환도 악수였고, 네. 흙이 부분적으로 잘 지켰는데, 이 수로는 건너붙여서 지키는 게 정수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당장 젖혀가는 곳이 백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싸움을 걸더라도 백이 날일자로 씌워서 대처가 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보강은 좀 아쉽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두 선수가 잘 둬야 되는 바둑이 됐는데요. 그수요. 이수. 네. 생각보다 큰 실수입니다. 아. 흙이 바로 이제 백의 실수를 잘 포착을 해낸 거고요. 이수로는 이곳을 먼저 입구자를 가거나 이 선으로 차렷을 했어야 됩니다. 차렷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백이 이한 점을 선수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커졌거든요. 네. 흙도 응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귀도 선수로 끝내기를 할 수가 있고요, 추후에. 그리고 이곳은 두더라도 R자가 아닌 호구를 쳐서 좀더 당당하게 두어가는 게 정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이 중앙 쪽으로 향하게 되자 흑이 역으로 이곳을 먼저 찾아갔고요. 이곳은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였는데 김법찬 선수가 이곳을 놓친 거는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자리를 박동주 선수가 찾아냈습니다. 사실 굉장한 신예 선수들 간의 대결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체급 차이가 느껴지기도 했는데 네. 박동주 선수가 현재까지는 김범서 선수 상대로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큰 자리를 잘 찾아갔고요. 네. 김범서 선수도 이제 정리가 안 됐던 중앙 쪽을 정리해 가는데요. 그래프는 좀 크게 기울긴 했지만 집 차이가 크진 않죠. 네. 흑이 마지막에 등장한 지금 이수가 또 아쉬운 수였고요. 어디를 갔어야 이수로는 됐나요? 중앙 쪽을 먼저 이런 또 선수 교환을 해두고 그냥 이곳을 두텁게 막아가는 게 집으로 좀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곳은 두더라도 이렇게 호구를 쳐서 두는 게 좋았다고 하는데 이 호구 치는 수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백의 응수가 좀 쉽지 않고요. 네. 상변으로 늘게 되면 그때 이렇게 젖혀서 두는 수가 가능하고 이곳으로 늘기에는 또 상변의 호구가 굉장히 또 기분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곳이 굉장히 좀 정교하고 좋은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분명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수가 또 아쉬운 실수예요. 이수는 백이 붙이는 수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붙이는 수좀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위로 젖히는 거는 백이 치받아서 이렇게 젖히는 순간 흑이 좀 대책이 없고요. 아래로 젖혀야 되는데 그럼 백이 이렇게 저 2단을 젖히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밀어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또 이곳에서 상당히 실리가 크게 늘어났죠. 우변에 102점 사석 작전한 것보다 중앙에 불어난 실리가 더 큰가요? 네, 부분적으로 지금 흑이 잡게 되면 둘, 넷, 여섯, 여덟 집 정도죠. 네. 근데 실전처럼 이렇게 두는 거는 흑이 이렇게 응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냥 이 정도로 응수를 해도 여섯 집은 나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사실 두 집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흑 집은. 근데 백이 이곳을 붙여서 이렇게 한 점을 잡아낸다면 중앙에서 늘어난 실리가 최소 12, 13집은 돼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수단을 스스로 없앤 게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 흑이 찝어서 이곳에 끝내기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여기 붙여간 수도 좀 아쉬운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실수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 바둑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게 짜여지기도 했고 네. 두 선수가 또 초읽기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끝내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흑이 좀 유리한 흐름으로 시작됩니다. 네, 흑이 살짝 기분 좋긴 한데 차이 자체가 워낙에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승부라고 보여지고요. 지켜나가는 게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아, 우변 쪽 받지도 않고 우하 쪽 이선 끝내기를 먼저 했고요. 또그 노려갔던 끝내기 한 점을 단수 치면서 정리를 합니다. 아무래도 백은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곳으로 단수를 친 건데 네. 그냥 입고 때릴 때 단수를 치는 게좀더 정수였다고 하고요. 반대편 쪽으로 입고 싶어서 또 나중에요. 네, 아껴놓은 걸까요? 네, 이곳으로 입고 싶은 생각이 들수 있는데 사실 부분적으로 흑이 막는 곳 자체도 워낙 큰 자리고요.
결국엔 또이 단수 한 방을 당할 수도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어두는 게 정수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바둑에서의 반상 최대 자리는 이곳을 막아가는 자리고요. 이 교환은 좀 부분적으로 악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체로도 결국 백이 이어진다고 보면은 이곳을 선수당하면은 이득인지 의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에 이제 흑이 이런 곳을 선수로 하고 중앙을 이어서 끝내기를 해갈 때 이곳이 하나 메워져 있지 않다면 좀더 조임을 해갈 수가 있는데 이 교환 때문에 또 나중에 조임을 못 해갈 수도 있어서 스스로 자충을 메꾼 꼴이 네.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분명 작용하겠네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백이 손을 빼면 흑이 그냥 이곳을 이어버리는 순간 이 교환이 없었다면 흑이 내수고 백도 내수여서 다 조여지거든요. 이곳까지도 선수로 할수 있고. 네, 이곳 분명히 악수였습니다. 네. 지금 백이 이곳을 이었는데 이거 이은 게 기회를 놓친 수예요. 이은 수로는 여길 잇고 이렇게 단수까지 쳐두고 네. 옷을 건너갑니다. 지금 흑이 안 받으면 전체가 다 위험해지기 때문에 여기도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곳을 잇는 게 아닌 이곳을 끊어 먹는 게더 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상변 쪽을 흙이 먼저 둬서 또 유리해졌군요. 네. 일단 당연히 대국자의 심리상으로는 이곳은 선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당장에 나와서 끊는 게 되긴 되잖아요. 그쵸? 당장 이렇게 나가 끊는 게 되는데 흑도 수순을 잘해야 되는 게 이쪽으로 끊게 되면 백이 이렇게 반발을 해버립니다. 이두 점을 버려버리고요. 그렇다고 아래로 끊는 거는 또 먼저 이곳에서 또 손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곳을 백이 먼저 둔게 크고요. 또 중앙 쪽에서 선수를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이곳을 흑이 있는 거를 선수로 방비를 했기 때문에 아, 네, 그렇네요. 이곳에서 또 그만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백은. 네. 지금 중앙 쪽에 끊는 것을 좀 작게 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백이 이어두면서 상변 쪽은 흑이 먼저 두어가게 됐고요. 그 자리가 컸습니다. 박동주 선수가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바둑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곳 잡은 수요. 이곳 별로 안커 보이거든요. 선수는 아닌가요? 네, 지금 이 모양이 찌르더라도 막아서 끊기는 형태가 아닙니다. 아, 자충이네요. 그렇죠. 지금 백이 막아간 곳이 엄청나게 컸고요, 생각보다. 네. 흑은 이곳을 밀어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물론 이곳도 크지만 중앙 쪽을 먼저 이렇게 붙여두는 교환이 굉장히 좀 정교한 교환인데 자체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큰 자리고요. 추후에 백이 먼저 두더라도 단수를 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돈을 하게 되면 이 교환이 이득으로 작용하거든요. 네. 오, 여기 잡은 수는 백에게 좀 역전을 허용할 만한 실수가 될수 있습니다. 정말 미세한 승부라 저런 작은 실수도 이제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쵸. 이제 그 자리는 선수가 되고요. 이 자리는 박동주 선수가 일단 선수라고 뒀는데 네. 김범수 선수가 왜 중앙으로 받았을까요? 지금은 단수를 치게 되면은 흑이 잡으러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잇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응수를 하면 이한 점을 잡았고요, 일단. 네.
그리고 끊더라도 살리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가능하죠? 네. 막았을 때 당장 잡으러 오는 거를 걱정했을 수도 있는데, 100이 일단 때리게 되면은, 젖히는 순간 이곳에서 집이 납니다. 네. 그래서 흙이 이곳을 받아야 되는데, 100이 죽인가요? 네, 찝는 게 선수여서 사는 게 어렵지 않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막아서 실리로 이득을 보면서 사는 게 좋아 보였는데, 일단 중앙 쪽으로 뒀고요. 지금 100이 이 장면에서 이곳 찾아가야 됩니다. 이곳만 두면은 오히려 100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상변 쪽으로 이곳은 잡히는 게 크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중앙 쪽은 흙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수는 패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앙을 두는 곳이 너무나 커 보였거든요. 백한점과도 연관이 있어서 저 자리가 두터웠던 건가요? 그렇죠. 추후에는 흙이 그냥 이런 식으로만 두더라도 집이 꽤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군요. 자체적으로도 봤을 때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면 100은 한번더 가일 수가 필요하고요. 이곳은 100이 새 집이 났습니다. 네. 근데 먼저 100이 이곳을 젖혀뒀다면 자체로 다섯 집 반가량 100집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00집만 놓고 봐도 크고, 근데 이곳까지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수로 당한 꼴이 돼버려서 이곳은 너무나 큰 자리였는데, 이 실수 좀 결정적으로 작용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그 중앙 쪽에 숨어 있는 큰 자리를 박동주 선수가 두어 가면서 이제 승부는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금 이봐도 별로 이제 남아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역전해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됐거든요. 네. 지금 중앙 쪽을 찾아갔는데 이곳보다는 우아하기 쪽이 좀더큰 자리였습니다. 네. 차이는 살짝 좁혀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프 수치상으로는 약두집 정도, 한집반 정도 차이가 날것 같은데, 이 바둑을 끝까지 박동주 선수가 잘 지켜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좀쭉 훑어보더라도 이제는 뭔가 변화할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네, 남아있는 공간이 정말 없죠. 네. 그 자리. 김범선 선수의 패배는 팀 승부에도 직결이 될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전인데, 네. 박동주 선수가 팀에 정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더를 살펴보면 순천만 국가정원과 부산 이붕장학회 팀의 대결이 2국과 3국이 프로와 아마 선수의 대결로 나뉘어졌거든요. 1국이 이제 박동주 선수와 김범서 선수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박동주 선수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선수 끝내기를 해가고 있고요. 네. 점점 이제 국면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신예 선수의 위치지만 일단은 김범서 선수가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행보 자체가 워낙 좋거든요. 네. 박동주 선수가 만약 이 대국 잡아낸다면 앞으로 대국을 해 나갈 때또 굉장히 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동주 선수가 현재까지 루키리그의 성적 3승 2패, 4승까지 올라간다면 그 상위권에 있는 개인 순위인 선수들과도 비교해서 크게 앞서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김범서 선수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4승 1패고 이대로 네. 이겨내면 개인 다승왕도 경쟁해서 노려볼 수 있는데 이대국 진다면은 좀 타격이 클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한 집이라도 더 벌어진 이유가 백이 젖혔을 때도 그냥 잡아가는 게 정수였는데 예, 이은 것도 살짝 손해였다고 하고요. 네. 지금 착실하게 중앙 쪽에 또네 집을 확보를 하면서 박동주 선수 이대국 승리로 굳혀가고 있습니다. 정말 루키리그에서 주목할 만한 김범서 선수를 꺾었다는 것에 대해서 박동주 선수 다시 한번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둘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 바둑은 더 이상 뒤집힐 만한 공간은 없어 보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박동주 선수가 흑불계승을 거뒀습니다. 김범서 선수와 박동주 선수의 대국, 마지막 뒷심을 발휘하면서 박동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라운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와 여수 진남토건의 대결에서는 최민서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여수 진남토건이 승리를 가져갔네요. 역시 그 대결이 승부판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최민서 선수가 정말 귀중한 승리를 팀에 안겨주면서 진남토건 상위권 경쟁에 박차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 팀도 이제는 선두권에서 한발 물러나게 됐는데요. 다음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순천만 국가정원과 부산 이붕장학회의 대결이었습니다. 역시 이대국에서도 1국 박동주 선수의 승리가 소중했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1승이었고요. 그로 인해 또 팀에게도 정말 소중한 1승을 안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6라운드 순위 결과 궁금한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재밌어진 6라운드입니다. 이제 꿈의 도시 의정부 팀부터 여수 진남토건 팀까지 4승 2패인 팀이 4팀이 됐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 정도로 치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요. 앞으로의 대결들이 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로 부산 이붕장학회도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서울 미스테리 골프팀과 순천만 국가정원, 한국바둑중고등학교가 차례대로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판들이었는데 후반에 뒷심을 발휘한 선수들이 전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또 팀들 간의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요. 이 선수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흥미진진한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6라운드까지 결과가 나오니까 더 혼돈의 리그가 됐는데요.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는 상황이고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재밌어진 7라운드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해설의 박경근 프로,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